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거 구들장입니다. 아, 이제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야, 이게 하루에 30cm, 1년에 100m까지 자란다는 그 칙입니다. 이 칙은 잘라도 잘라도 중간중간에 마디에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뿌리가 나가지고 잎이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라도 중간에 또 나고 중간에 또 정말 마디풀이나 같은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오늘은 이거 재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칙은요, 신도 관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칙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자르고 근사미를 발라봤는데도요, 그리고 우리 고사리밭에 곳곳에 이 칙들입니다. 현장에서 칙을 잡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지가이로 자르거나 아니면 톱으로 자르고 나서 붓으로 이 붓으로 비선택성 제초제 원액을 그 자른 부위에 발라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죠. 여기 통신시설물에 장애가 되는 칙넝쿨을 제거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놈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칙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마구마구 잘라도, 아무리 잘라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 줄기가 뻗기 시작한 이 무서운 놈들이 바로, 무서운 생명력을 가진 놈들이 바로 칙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칙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2022년 8월 6일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칙 제거 제초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퀵스타와 라미니입니다. 모두가 2, 3m 이내까지 자란 칙들의 잎에 살포하는 경엽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에 등록된 제초제는 20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엽 처리제지요. 전부가 생육 초기에 살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10m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경지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10년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농경지라고 부를 수 없을 테니까요. 자, 농경지에서는 이거를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칙과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전용 제초제에 대해서 간단히 작물보호지침서를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퀵스타는요,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이 15에서 16% 정도, 그 다음에 MCPA가 5에서 7% 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카시아와 칙에 대해서, 아카시아는 2, 3m 길이 이내에, 그리고 아카시아는 생육 초기, 칙은 2, 3m 길이 이내에 살포를 하면 되는데, 물 20리터당 125cc를 넣으면 됩니다. 이 농약은 잡초 생육기 경엽 처리용 비선택성 제초제이므로, 그러니까 생육 초기에 잡초가 어릴 때 잎에다 뿌리는 비선택성, 여기는 맞으면은 벼고 나락이고 작물이고 다 작살나는, 그러니까 모두 싹 전멸시키는 전멸 제초제가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이므로 잡초 생육기에 잡초 잎과 줄기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잎과 줄기에 약액, 잎에도 효과가 있고 줄기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충분히 묻도록 살포를 하십시오. 이 농약은 잡초가 2, 30cm 정도 자랐을 때 뿌리면 가장 효과적이며, 잡초가 30cm 이상 커지거나 발생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양량을 증가하여 뿌리거나 30cm 이하로 애초한 후 잘라준 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은 처리 후에, 그래 살포 후에 2일에서 5일이 경과돼야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약효가 30일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뿌리 나누면 30일 동안 잡초가 나지를 않고 낫는 잡초도 죽게 되는, 그러니까 약효가 오래가는 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나마니입니다. 나마니. 나마니는 칙 전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인터넷에 많이들 올려놨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칡능쿨 제거 밴드라든가 또는 칡능쿨 제거 블럭 등등 가격이 어머머 20만 원에 가깝네요. 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과연 써야 될지 저는 좀 고민 중입니다. 농사를 지으라는 건지 생돈을 처박으라는 건지 아무튼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광보 그리고 홍보 문구들 그리고 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돈 많이 들어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자꾸 한다면은 농사를 때려치워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 돈으로 처발라서 지는 농사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적게 드리고 칡 아카시아 확실하게 잡는 방법 지금부터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서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위로는 잘 자라는데 밑으로는 못 자라거든요. 그런데 밑으로도 자라는 유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10m 되는데 10m나 7, 8m 되죠. 그걸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그냥 자라는 칡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는 뭐 지난해 줄기든 올해 줄기든 보고 적당한 굵기 20cm 정도로 잘라가지고 그래 잘라가지고 여기를 끝을 갖다가 끝을 털어내면 됩니다. 어떻게 털어내냐면은 뭐 돌멩이나 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털어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1cm, 2cm 정도 그래 털어내가지고 약간 말린 다음에 껍질도 괜찮거든요. 여기가 좀 놔두면 금방 마릅니다. 마른 다음에 아카시아나 칡을 제거하고 발라주면 됩니다. 아카시아나 칡을 제거하고 발라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아카시아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그 퀵스타 같은 거 약을 쳐도 충분히 죽지만 요 같은 경우는 땅에서부터 5cm, 10cm 사이 5cm, 10cm 사이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거 제초제 원액을 이게 제초제 원액입니다. 원액을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고사리 밭에도 칡이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작년에 얼마나 그 제거하고 약을 발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칡 제거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요것도 칡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칡들도 놔두면은 금방 번져가지고 진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얘기를. 칡이죠? 요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칡이 있습니다. 여기도 칡이 있고요. 칡이 정말 이게 다 칡입니다. 칡을 제가 탐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본이 어디든지 찾아낼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칡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칡의 원뿌리가 어딘지를 찾아내 여기도 완전 칡 받칩니다. 칡 보이시죠? 이렇게 많으니까 어디가 원래 원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원뿌리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원줄기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여기도 원줄기 있네요. 지난해 다 저걸 해놔놓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고 방금 잘랐던데, 요렇게 발라줍니다. 이래 안 하고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칡이, 보이시죠? 칡이, 여기 있죠? 요런 것도 그만큼이다. 요런 식으로 발라주는 거죠.
오늘의 칙, 제거하는 거, 예초하는 거,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슬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